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보라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리.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나 그물을 둘수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둬술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 반갑습니다. 저는 교구의 기쁨마을에 섬기고 있는 정하영 목사라고 합니다. 아, 지난 월요일 저녁에 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에, 충격적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어, 목사님의 건강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를 해야 되는 저의 처지를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제가 좋을까 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기가 11월이 되다 보니까 올한해 동안 여러 수고를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위로와 격려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어 20장 31절 말씀이 사실상 요한복음을 끝맺어 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21장은 그럼 뭐냐? 좀 에필로그에 가까운 즉 부록에 가까운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다른 어떤 장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동감 있게 입체감 있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시리에 젖은 실패감에 젖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7절까지는 읽었지만, 근데 21장 전반부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인데요. 근데 21장은 어, 어디와 좀 관계가 깊냐면은, 요한복음 18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잡히면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특히나 베드로에게는 너는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다들 발끈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언정,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지키고, 주님 어, 가신 어디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경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어, 주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 당연히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한 구석에는 이런 게또 남아 있었겠죠. 커다란 짐.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 제들의 마음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부름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호언장담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고향에 돌아와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이죠. 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 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 본업에 다시 돌아가야 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들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한 상황입니다 어, 그 실패를 겪은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큰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오늘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방식으로 찾아가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심에 대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수 없더라. 자 본문에서 제자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의 삶에 지금 충실하고 있죠. 그런데 상황은 지금 예전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와서 그런지 물고기가 밤이 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먼 육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 본문에는 어, 이 목소리가 예수님이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사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 수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혀서 어느 본문 표현대로라면 은 그물을 둘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이거 보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어, 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때구나.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눈치가 아주 빠른 제자인데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다. 주님이시라.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이 오심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어, 시리에 빠진 그리고 자신들은 실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허무함과 스스로 실망감에 젖어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실패 현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어, 저는 이게 왜이 감동스럽냐면요. 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상처와 실패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에 주님 배반하고 다 떠나가는 신의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주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들 다시 스카우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외면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떤 자인줄 알고 지금 사도될 자격이 없다 여기고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교회사에 보면은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인문들 중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등등. 근데 교회사 뿐, 교회사에도 보면요. 은뭐루터와 칼빈, 뭐 조주이 필드, 각각에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의 정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단한 사람도 그들 스스로가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고 살아가거나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뭐 삶의 고난이나 자신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요.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그 사업이 무너진 것, 그 사건을 만난 게, 만났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만난 게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없었으면은 저는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강질의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 참 기억에 남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삶의 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강팍함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악한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감에 젖은 넘어진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실망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위, 주신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주신 위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제자들은 어, 지금 그렇게 배에서 고기를 잡고 육지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뭔가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숯불이 피어지고, 거기에 떡이 구워지고, 어,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찬의 자리입니다. 허기진 그들의 배를 달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조그만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배려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준비하신 걸로만 만찬을 준비했다면 어 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위축되었을 겁니다. 조금 더 죄송했을 것이고 마음도 더 굳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읽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잡은 생선을 요구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그 수고를 가져와라. 우리가 함께 여기서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만찬을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잘 헤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하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말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누구 하나 쉽게 말을 붙이지 못한다 고 그렇게 모무는 분위기를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떡도 구워다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먹이십니다. 자, 근데 제가 왜이 구절을 주목하냐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말안 해도 다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을 서먹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 아무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건이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서먹서먹해서 눈치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스브레이크 좀 시간 가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그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안 버린다고 얘기했지만 너 봐라. 너 나를 배반하고 떠났잖냐. 그래. 너는 그렇게 자신감에 근거해서 사는 게 문제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훈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런 말씀 일체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기죽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면서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척 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 겪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보복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것을 들춰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틀렸다 그러면 은 역시나 지구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의 오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상처입은 일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실수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민낯을 들춰내줘서 그 사람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성미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금 모른 척 해주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면서 그들의 실수,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덮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위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세 번째 유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유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한 구절이 있죠. 어, 2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 조반을 먹은 이후에. 베드로와 따로 시간을 가지십니다. 베드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이 질문하십니다. 을 베드로야 요아리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아, 당연하죠. 주님 저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주님 다 누구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감에 근거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대답하냐면은 주님의 미리 아심에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심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렇게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대화가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잘 아시죠? 이 똑같은 대화가 같은 질문 같은 답이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잘 아시죠? 세 번이나 이 질문과의 대답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다면은 주님은 이 같은 질문을 왜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지금 내용도 같고 질문하는 것도 같고 내용도 다 같습니다. 대답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것 또한 18장의 그 사건과 관계가 깊다고 확신합니다. 18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몇번 부인했었죠. 네, 세번 부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세번 그에게 질문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주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을 베드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닐 겁니다. 어, 오히려 베드로 스스로에게 너 마음에 자책감이 있지. 그런데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 거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네가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너는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향한 이런 진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소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베드로의 소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 열심히 성겨야 된다 이제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너 이제 앞한 번의 실패로 이제 끝나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제 다시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다시 이 일을 열심히 성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이 말씀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그를 초청하고 초대하시고 참여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사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그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겉트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진 것이 조롱이고 비난이고 세상의 물리적인 압력이고 핍박이고 폭력이었어도 그들은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의 순간에도 그들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으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까지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을 항상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여겨 볼 만한 구절인데요. 베드로우서 (1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삶, 즉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영광과 덕으로서 초대받은 자리이다. 그리고 이 길, 이 자리는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지는 자리이며 그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소 1장 3절과 4절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할때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매번 되새기게 됩니다 어, 사역을 하는 것마다 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꺾이고 저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어, 제가 넘을 수 없는 것을 어, 넘게 하시며 풀어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되고 어, 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또 채워가시는가를 보게 되며, 또한 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까 했을 때에 언제나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먹이시는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며, 나의 못난 성품은 나의 불신앙들은 조금씩 조금씩 빚어져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삶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은 11월이어가지고 내년에는 아, 지금도 시, 우리 신입 교사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아 내년에는 기필고. 교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순장도 아, 내년에는 조금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조금 목사니까 잘 쇼보 봐가지고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갖고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이제 뜻대로 되, 잘 되지 않고 또 설득당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힘겹고 버겁지만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스토리가 생기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버거운 자리가 오히려 나를 잘하게 하고 이 헌신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참여시켜 주신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헌신을 보여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인지 맛보도록 초대시켜 주시며 참여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보잘 것 없고 실패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형편없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면서 더 나아가, 감히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셔서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어, 제자들의 모든 삶의 실패 가운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며 또한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는 25살 쯤에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저의 친구의 소개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1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고, 근데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친구는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담임 목사님의 신임을 더잘 얻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되면 약간 같은 나이, 같은 친구면 조금 그 교회 안에좀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질투가 생기기보다 오히려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왜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내가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자격지심을 넘어서 오히려 심지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즈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연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안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이 위로에. 저는 도서관에서 그때 말씀 묵상했던 것 같은데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뭘 잘하지 못해도 된다. 열매가 없어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그래 너는 이 길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여전히 제가 무언가를 실패해도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실패에 찾아오시고, 또한 열매,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좌절한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스스로 실망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들의 실책,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모르는 척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찬란하고 복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동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